안녕, 난 타요야. 구독 버튼을 눌러 타요의 친구가 되어줘. 디젤의 오래된 화차. 화창한 아침, 디젤이 일하러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로코. 아, 디젤, 안녕. 너도 나갈 준비하는 거야? 응. 그런데 무슨 좋은 일 있어? 응, 있잖아. 로코. 응? 여기 화차 가져왔어. 우와, 새 화차잖아. 멋지지? 어? 어? 아, 좋은 일이 이거였구나. 어디서 난 거야, 로코? 응, 전에 끌고 다녔던 게 고장나서 새 화차로 바꿨어. 허브 아저씨가 바꿔주셨어. 난 먼저 가볼게. 어, 다녀와. 디젤! 어? 오늘 끌고 나갈 화차 준비됐어. 어? 고마워. 아휴, 내 건 이게 뭐야. 잘 갔다 와, 디젤. 어. 로코는 좋겠다. 나도 새 화차 갖고 싶다. 호브 아저씨! 오, 그래. 디젤 왔구나. 아저씨, 제 화차 많이 낡은 것 같지 않아요? 응? 저도 로코처럼 새 화차로 바꿔주세요. 디젤, 네 화차는 지난번에 점검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단다. 아직 바꿀 때는 아닌 것 같구나. 아니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그보다 네가 화차를 너무 지저분하게 쓰는 것 같은데? 제대로 관리도 안 하면서 새 걸로 바꿀 생각부터 하면 되겠니? 그렇게 평소에도 깨끗하게 쓰라고 했지. 씻고 자라고 해도 안 씻고 자고 다음날에도 그냥 날. 화차 얘기 꺼냈다가 괜히 잔소리만 들었네. 그날 밤 디젤은 화차 생각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나도 새 화차를 갖고 싶은데 무슨 방법 없을까? 응, 전에 끌고 다녔던 게 고장나서 새 화차로 바꿨어. 허브 아저씨가 바꿔주셨어. 내 화차도 고장이 나면 바꿔주실 거야? 디젤, 화차가 고장이 났더구나. 자, 이제 이걸 끌고 다니거라. 우와, 진짜 멋지다. 정말 멋져. 역시 난 똑똑하다니까. 다음 날이 되었어요. 디젤이 화차를 끌고 나왔네요. 그럼 시작해볼까? 곡선설로다! 야! 좋았어! 지금이야! 야! 성공이야? 일부러 고장 내는 것도 쉽지 않네. 화차를 잃어버렸다고 해볼까? 괜찮다, 디젤. 너에게 어울리는 더 멋진 화차가 준비돼 있거든. 우와, 좋은 생각인데? 어? 띠띠뽀네? 띠띠뽀! 어? 디젤! 어? 디젤이다! 안녕! 안녕! 잘 지냈어? 응! 아, 이 친구가 디젤이구나. 보고 싶었어, 디젤! 어? 넌 디젤을 어떻게 알아? 아, 전에 디젤이 날 도와줬었어. 디젤이? 응! 예전에 엄마랑 같이 기차를 타러 갔었는데 어?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엄마를 잃어버렸어. 걱정 마. 내가 엄마를 찾아줄게. 정말? 어? 어서 타. 그때 정말 고마웠어, 디젤. 뭘? 우와, 디젤 대단한데?
아 참, 그때 내가 화차에 붙여줬던 스티커 아직 있어? 어? 어, 이건가? 펭귄 스티커? 귀엽다! 계속 붙이고 있었네. 네가 붙여준 거니까. 오, 우정 스티커구나. 부럽다. 부럽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스티커라고. 나는 갈게. 다음에 또 봐, DJ. 가자. 어, 안녕. 우리도 갈까? 그래. 그러고 보니 디젤이 나도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그 자국 아직 남아있나? 어? 무슨 자국? 잠깐만. 으아! 여기 있다! 뭔데 그래? 그때 돌에 부딪힌 자국 말이야. 어? 으아! 위험해! 괜찮아, 띠띠뽀? 디젤이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맞아, 그랬지. 그러니까 생명의 은인한테 잘하라고. 디젤이 아니라 화차가 생명의 은인 아니야? 고마워, 화차야. 뭐라고? 띠띠뽀, 너? 농담이야. 그땐 정말 고마웠어, 디젤. 역시 그렇지. 띠띠뽀, 띠띠뽀. 띠띠뽀와 헤어진 디젤은 짐을 실으러 항구에 갔어요. 안녕, 디젤. 안녕하세요. 어? 디젤, 무슨 일이 있어? 크레인이 제 화차 너무 낡지 않았어요? 그런가? 어, 이건? 왜요? 이야, 그 흠집이 아직도 있네. 흠집이요? 디젤, 네가 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생긴 건데 기억 안 나? 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면... 아! 그래! 받으시오! 받으시오! 으차! 이제 출발해볼까? 오! 안 돼! 오! 오! 내 화차가... 짐을 다 실으면 움직여야지, 디젤. 아, 죄송해요. 그때에 비하면 디젤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지. 에이, 그건 그냥 실수였다고요. 일을 마친 디젤은 화차를 버리기 위해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갔어요. 아, 여기면 되겠지. 아... 이 낡은 화차랑도 안녕이네. 디젤은 화차를 두고 갈 생각을 하니 왠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정말 고마워, 디젤. 자. 어? 하하. 뭐 이 정도 가지고. 디젤! 어? 괜찮아? 하하, 물론이지. 끄떡 없다고. 정말 고마워, 디젤. 나중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네? 그래. 소중한 추억이 담긴 화차를 버릴 순 없어. 어? 로커! 어, 디젤이구나. 어? 무슨 일 있어? 일하다가 화차에 흠집이 생겨버렸어. 그랬구나. 너무 속상해하지 마, 로커. 흠집도 나중에 다 멋진 추억이 될 테니까. 멋진 추억? 그렇다니까. 왜 이러지? 디젤, 응? 화차가 망가진 것 같아. 케오 형한테 가봐야겠다.
디젤과 로코는 화차를 고치기 위해 기차 제작소로 왔어요. 내가 고장 내려고만 안 했어도... 디젤, 어? 화차를 점검해봤는데 다행히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이야? 야호!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화차가 좀 낡았던데 이번에 새 걸로 바꿔줄까? 안 돼요! 절대 안 바꿀 거예요! 어? 디젤, 응? 새 화차 갖고 싶다고 했었잖아. 누가? 내가 언제? 나는 내 화차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어? 디젤, 다 됐으니 이제 연결해 볼래? 네! 한번 달려봐, 디젤! 응! 역시 난 내 화차가 제일 좋아! 디젤은 화차를 달고 오랫동안 신나게 달렸어요. 멋져요, 디젤. 디젤과 아기 차들. 오늘 일을 끝낸 디젤이 기차 마을로 돌아가고 있네요. 어? 아니잖아? 이제 우리 뭐하고 놀아? 재밌는 거! 재밌는 거! 글쎄, 뭐가 재미있을까? 다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 디젤, 캐리한테 갑자기 일이 생겨서 내가 대신 아기 차들을 돌봐주고 있어. 기차가 정말 안녕. 안녕, 다들 반가워. 난 디젤이야. 안녕. 우와, 진짜 크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야. 멋지다. 내가 좀 멋지긴 하지. 잘 봐. 디젤은 화물기차야. 화차에 무거운 짐을 싣고 달리지. 이게 화차야. 우와! 나도 저기 타보고 싶다. 우리도 타고 싶어. 디젤 태워줘. 얘들아, 디젤은 일해서 피곤하니까 이제 돌아가서 쉬어야 해. 아이, 괜찮아. 내가 태워줄게. 디젤은 화차를 바꿔 달고 아기 차들을 태웠어요. 디젤은 꼭 메가 트레인 같다. 아니야, 메가 트레인보다 더 멋있는 것 같아. 메가 트레인이라면 세상에서 제일 힘센 기차? 응, 진짜 멋있잖아. 맞아. 디젤이 그렇게 멋있어? 얘들아, 너희들 혹시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보고 싶지 않아? 보고 싶어. 그럼 내가 쉬는 날에 채석장이랑 항구에 데려가 줄게. 정말? 우와, 기대된다. 이제 최고야. 다음 날이에요. 띠띠뽀와 디젤이 일을 마치고 기차 마을로 돌아가고 있어요. 띠띠뽀, 너 메가 트레인 알아? 당연히 알지. 세상에서 제일 힘센 기차잖아. 뉴스에서 봤는데 정말 멋지더라. 그래? 그런데 메가 트레인보다 더 멋진 기차가 있어. 정말? 그게 누군데? 누구냐면 바로 나야. 뭐? 어제 아기 차들을 만났는데 걔네들이 내가 메가 트레인보다 멋지네. 아기들이니 진짜 멋진 기차를 못 만나봐서 그런 거겠지. 뭐? 나보다 멋진 기차가 어딨어? 글쎄, 다른 기차를 보고 나면 아기 차들 마음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건 네 생각이고. 걔들은 누굴 보든 날 더 좋아할걸? 과연 그럴까? 이그! 디젤과 아기 차들이 만나기로 한 날이 되었어요. 어? 저기 있다! 디젤이다! 디젤! 얘들아, 안녕? 안녕! 왔어? 아기 차들이 매일매일 디젤 얘기만 했어. 오늘만 기다렸다! 정말? 우리 오늘 재미있게 놀자! 디젤이 왔으니 난 이제 일하러 가볼게. 이따가. 디젤, 어? 아기 차들을 잘 부탁해. 응, 나만 믿어. 자, 그럼 우리도 출발해볼까? 응!
출발! 디젤이랑 놀러 간다! 아기차들한테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지. 디젤은 아기차들을 채석장으로 데려갔어요. 자, 여기가 내가 일하는 곳이야. 우와, 정말 대단하다. 그렇지? 저기서 돌을 받아서 옮기는 거야. 우와, 진짜 무거울 것 같은데. 맞아,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야. 대단해. 이 정도 가지고 놀라기는.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우와, 저기 봐. 잘 따라 칙칙 뽀뽀 노래 칙칙. 화차가 정말 많다. 기분 좋게 칙. 어? 디젤이잖아. 제니. 안녕 디젤. 귀여운 아기차들도 있네. 안녕. 그렇게 많은 돌을 나누면서 어떻게 노래를 불러? 디젤이 엄청 힘들다고 했는데. 노래를 부르면 별로 힘들지 않아. 우와, 그렇구나. 아까 그 노래 다시 불러주면 안 돼? 듣고 싶어. 좋아. 꼬마기차 칙칙 퍽퍽 출발해 칙칙 퍽퍽 철길 따라 칙칙 퍽퍽 노래해요 칙칙 퍽퍽 기분 좋게 칙칙 퍽퍽 소리 높여 칙칙 퍽퍽. 아기차들이 제니가 마음에 들었나 보네. 다른 기차를 보고 나면 아기차들 마음이 달라질 것 같은데. 안 돼. 칙칙 퍽퍽 칙칙 퍽퍽. 제니 노래 진짜 잘한다. 제니, 어? 그만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이러다 잘못하면 늦겠다. 그런가? 얘들아, 미안. 난 이제 가봐야겠다. 아쉽다. 나중에 또 봐. 안녕. 제니는 진짜 멋지다. 응, 맞아. 이러면 안 되는데. 얘들아, 이제 내가 다른 데 보여줄게. 디젤은 아기차들이 제니가 더 멋지다고 생각할까봐 불안해졌어요. 띠띠뽀, 띠띠뽀. 디젤은 아기차들을 항구로 데려갔어요. 아기차들이 또 다른 기차를 보고 멋있어하면 안 되는데. 잘가. 진짜 크다. 디젤, 저 아저씨 누구야? 아, 크레인이야. 크레인이. 어? 어, 디젤. 어? 아기차들도 왔구나. 안녕. 안녕하세요. 제가 항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보러 온 거예요. 크레인이. 어? 매니. 안녕하세요. 어, 디젤. 귀여운 아기차들이랑 같이 왔네. 어, 항구 구경시켜주려고. 아, 그렇구나. 크레인이, 오늘은 어떤 짐이에요? 아, 오늘은 좀 무거운 것들이야. 문제 없어요. 어서 실어주세요. 알았어. 목소리 정말 크다. 정말 멋있어. 자, 받으시오. 받으시오. 차차. 진짜 많이 싫었다. 정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와.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얘들아, 또 보자. 안녕. 매니는 힘도 세고 목소리도 진짜 크다. 그러게. 나도 저 정도는 싫을 수 있어. 어? 목소리도 내가 더 커. 들어봐. 아야야야. 아, 디젤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나 몰라. 어느덧 아기차들이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정말 재밌었지? 응. 매니는 목소리가 정말 멋있었어. 맞아. 제니도 또 보고 싶다. 계속 다른 기차 얘기만 하잖아. 어떡하지? 하! 빨리 달리는 걸 보여줘야겠다.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얘들아, 좀 빨리 달려볼까? 좋아. 그럼 간다. 진짜 빠르다. 벌써 사라졌어. 디젤, 방금 그 기차는 누구야? 고속열차 싱싱이야. 우와, 고속열차 뒤에 타면 어떤 기분일까? 진짜 신날 것 같아. 그러게. 또 실패네.
디젤은 가니에게 아기 차들을 데려다 줬어요. 오늘 재미있었어? 응, 최고였다. 기차들하고 아주 큰 크레인도 봤는데 정말 멋졌다. 맞아. 디젤 고마워. 아기 차들이 정말 즐거웠나 봐. 뭘.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잘 가. 디젤 안녕. 끝까지 내 얘기는 한마디도 없네. 이제 나보다 다른 기차들이 더 좋아진 게 분명해. 다음날 일을 끝낸 디젤은 마을로 돌아왔어요. 디젤! 띠띠뽀, 어디 가는 거야? 대강당에 아기 차들이 놀러 왔대. 어? 아기 차들이? 여길 무슨 일로 온 거지? 누굴 만나러 왔다는 것 같던데. 그래? 나 만나러 온 건가? 이제 나 안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그럼 빨리 가보자. 응. 저기 있다! 어디? 어? 뭐야, 다른 기차들 보러 온 거였잖아?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띠띠뽀, 난 그냥 갈래. 어? 디젤, 왜 그래? 응? 디젤이다! 디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디젤한테 보여줄 게 있어. 어? 나한테? 응! 잘봐. 자, 하나, 둘, 셋! 어? 이건 나잖아! 아,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기차를 그려달라고 했어! 야! 멋지지? 디젤 진짜 부럽다! 그러게! 이제 나보다 다른 기차가 더 좋아진 거 아니었어?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한텐 디젤이 최고야! 응! 우리랑 정말 재밌게 놀아주잖아! 디젤이 세상에서 제일 얘들아! 방금 아기 차들이 한 말 들었지? 나 이런 기차야! 뭐? 아기 차들에게 가장 멋진 기차는 디젤이었어요. 디젤 정말 멋져요. 디젤의 보물! 어? 무슨 소리죠? 아, 꼬마 기차들이 영화를 보고 있네요. 어떡해! 얼른 가디언엑스가 무사히 나와야 하는데. 가디언엑스! 아줌마! 건물이 무너질 것 같아! 자, 겁먹지 마. 이제 안전하단다. 대단해요, 가디언엑스! 가디언엑스! 정말 멋져! 우와, 가디언엑스! 다음날, 디젤은 언제나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빨리 일 끝내고 가디언엑스 봐야지. 저기, 어? 잠깐만! 어? 안녕? 가디언엑스! 와, 내가 가디언엑스를 만나다니! 갑자기 세워서 미안해. 아니에요! 혹시 이 근처에 종합촬영장이 어디 있는지 아니? 그럼요! 저 앞 교차로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돼요! 우와, 가디언엑스를 만나다니 정말 꿈만 같아! 재밌는 친구구나. 이름이 뭐니, 꼬마 기차야? 디젤이에요! 고마워, 디젤! 잠깐만요! 어? 저기 부탁이 있어요. 부탁? 디젤이 일을 마치고 기차 마을로 돌아가고 있네요. 랄랄랄라라. 어? 띠띠뽀잖아? 띠띠뽀! 안녕? 디젤! 띠띠뽀,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얼굴이 까매진 걸 보니 석탄을 옮겼구나. 그거 말고 옆쪽을 한번 잘 보라고. 어? 어? 가디언엑스 사인이잖아. 어떻게 된 거야? 오늘 아침에 가디언엑스가 해준 거야. 우와, 좋겠다. 어, 대단하지? 그런데 이따 세차하면 지워지겠다. 어? 절대 씻지 않을 거야. 이건 내 보물이라고. 다른 친구들한테 보여줘야지. 하지만 나 먼저 가볼게. 은행을 하려면 세차는 꼭 해야 할 텐데.
디젤은 만나는 친구들마다 가디언 X의 사인을 자랑했어요. 어, 지니! 나 오늘 가디언 X 만났다! 가디언 X를? 우와! 가디언 X한테 사인을 받다니! 멋지지? 응! 가디언 X가 내 덕분에 촬영을 할 수 있었다니까? 정말? 대단하다, 디젤. 고맙다고 여기에 사인도 해줬어. 어때? 정말 멋지지? 랄라랄라랄라라 룰루룰루루. 어? 아휴, 세차를 안 했더니 지저분하게 나네. 허브 아저씨가 이걸 보시면 분명 씻으라고 할 텐데. 디젤, 운행을 나갈 땐 깨끗하게 씻고 나가라고 했잖니. 어떡하지? 아! 일찍 일어나서 아저씨 몰래 나가면 되겠다. 난 역시 똑똑해. 아침 일찍 디젤이 허브 아저씨 몰래 운행을 나가고 있어요. 아저씨 모르게 조심 조심. 성공이다. 안녕하세요. 일찍 왔네, 디젤. 네, 오늘은 뭘 옮길까요? 오늘은 비료 포대를 옮겨야 해. 네. 아, 사인 자랑해야지. 아저씨. 응? 보여줄 게 있어요. 깜짝 놀랄걸요? 어이, 갑자기 움직이면 안 돼. 괜찮니, 디젤? 네. 이게 무슨 냄새예요? 비료 포대가 터져서 그래. 비료는 원래 냄새가 심하거든. 디젤, 빨리 가서 씻어야겠다. 씻어야 한다고요? 안 되는데. 이쪽이야! 안녕하세요! 아유, 이 냄새! 왜 이렇게 지저분한 거니, 디젤? 그게... 일 끝내고 바로 세차장으로 가야겠는데. 아, 어떡하지? 어? 강아지네? 어? 너 뭐하는 거야? 뭐야? 씻을 수도 없는데 어떡하지? 띠띠뽀 띠띠뽀. 디젤은 잔뜩 더러워진 채 기차 마을로 돌아왔어요. 얘들아! 디젤! 무슨 냄새야? 내가 사인 또 보여줄까? 아니! 가디언 X 사인이라니까! 한 번 더 봐봐! 오지 마! 냄새 난단 말이야! 그렇게 지독해? 응! 아휴, 알았어. 씻을게. 잘 생각했어, 디젤! 어서 세차장으로 가자! 띠띠뽀와 지니는 디젤을 세차장으로 데려갔습니다. 디젤, 어서 들어가. 우리 깨끗이 씻고 놀자. 내 사인을 받은 기차는 네가 처음이야, 디젤. 역시 안 되겠어. 가디언 X와의 추억을 지울 순 없어. 안 씻을 거야. 디젤! 띠띠뽀와 지니는 계속 씻지 않는 디젤이 걱정스러웠어요. 그러게. 저렇게 안 씻으면 안 되는데. 맞아. 어? 아, 맞다.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다고 했지. 어? 띠띠뽀, 지금 디젤이랑 소풍 가자. 소풍? 비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를 맞으면 디젤이 깨끗해질 거 아니야. 우와, 지니 똑똑한데? 역시 안 씻길 잘했어. 가디언 X 사인이 얼마나 중요한데. 디젤! 어? 나 세차 안 할 거라니까. 세차 때문에 온 거 아니야. 디젤, 우리 소풍 가자. 소풍? 좋아? 그래. 꼬마 기차들이 소풍을 가고 있어요. 하늘이 흐린 게 비가 올 것 같은데. 이 정도는
괜찮아. 어, 그래. 조금만 더 가면 도착하잖아. 비가 오잖아. 기차 마을로 가자, 얘들아. 왜? 비 맞는 것도 좋지 않아? 맞아. 시원하잖아. 그런가? 시원하긴 하다. 저런, 가디언 X의 사인이 지워지고 있네요. 비가 그쳤어. 이제 기분 좋지? 어? 뭐가? 이제 깨끗해졌잖아. 어, 내 사인! 얘들아, 사인은? 지워졌는데. 그래도 엄청 깨끗해졌어. 이제 냄새도 안 나. 지워졌다고? 설마 비 올 줄 알고 일부러 나오자고 한 거야? 그게... 너희들 정말 너무해. 디제! 디제리 화가 많이 난 것 같아. 어떡하지? 사인을 다시 받을 방법이 없을까? 아, 좋은 방법이 있어. 어? 디젤이 말한 종합 촬영장에 가면 가디언 X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가디언 X에게 사인을 다시 받아보자. 아, 맞아. 어서 가자. 그래. 디젤! 나와봐. 치, 나갈 줄 알아? 내가 그 사인을 얼마나 아꼈는데. 디젤, 보여줄 게 있어. 안 나오면 후회할걸? 디젤, 어서 나와봐. 어? 띠띠뽀, 네가 가디언 X 목소리 흉내내는 거 다 알아? 아쉽네. 여기까지 와서 디젤도 못 보고 가다니. 진짜 가디언 X 맞나? 디젤! 가디언 X! 다시 만나서 반가워. 내가 가디언 X 목소리를 흉내냈다고? 디젤, 내 사인이 지워졌다며? 아, 네. 제 보물이었는데. 그렇게 시무룩해 할 필요 없어. 내가 선물을 가지고 왔거든. 자, 여기. 어? 이건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을 거야. 가디언 X, 고마워요. 내가 아니라 네 친구들한테 고마워해야 할 것 같은데? 네? 너한테 다시 내 사인을 갖다 주고 싶다고 띠띠뽀랑 지니가 촬영 끝날 때까지 기다렸거든. 아, 그랬구나. 얘들아, 정말 고마워. 이 정도 가지고 뭘. 디젤이 좋아해서 다행이야. 저, 그런데 가디언 X, 저도 사인 좀. 친구들 덕분에 디젤에게 새로운 보물이 생겼네요. 축하해요, 디젤.